저는 먹방은 6회입니다. 제가 그 강화도에 그 기가 막힌 한우 직판장, 예. 거기를 뚫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소고기를 항상 공수해 오는데, 야, 이 육회 한번 먹어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여기서만 육회를 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육회 소스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양파 즙을 내고, 다진 마늘 넣고, 간장 넣고, 설탕 넣고, 해가지고, 올리브 당이랑,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갖고, 요렇게 녹진한 소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아주 좋죠? 예. 점도가 아주 좋습니다. 크, 육회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너무 좋다. 맛있다. 맛있다. 아, 좋네. 여기 그 정육점이 소고기 직판장이 여기에 이제 화수, 목, 금, 토. 이 5일만 소 잡는 날이어가지고. 예술이다, 이거. 줌을 좀 땡겨드려야겠다. 소고기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땡기게. 그거 놔뒀어요. 그거 하면 저기 떨어집니다. 지가 반겨드릴게요. 싸! 들고도 드셔줄게. 아, 좋다. 너무 그만하세요. 부담스럽나요? 이 정도 돼야 잘 보여요. 좋네.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잘 보이죠? 예. 화질이 안 좋아? 나한테 잿빛 인간이라는데? 화질 이상해. 이 자글자글한 게 ISO를 올려가지고 그래요. 약간 옛날 하두리 화질이죠. 응? 하두리 느낌 나요. 맞아? 예. 피부 보정 넣으면 그만이야. 넣으면 더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시즌 2 하나 했는데 잘 잡으셨어요. 빵키 뭐지? 뜬금없지만 옛날에 여름 때 공포사 10분당 얼마인가요? 재밌었는데 사서라도 듣고 싶어요, 코트 아저씨. 공포살? 그때는 귀신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아지고 나서 귀신을 안 믿어요. 흑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귀신이 만들어지는 그 원초적인 그, 예? 조건이 뭐죠? 원인이? 바로 인간의 한 때문에, 예, 승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건데, 구천을 떠도는데 가장 인간 중에 한이 많은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황인, 흑인, 백인 중에 가장, 히스패닉계까지 다 해가지고 가장 한이 많은 인간은 흑인이에요. 흑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예?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아이, 그 뭐지? 시험을 꼭 쳐드세요. 네. 윤땜빵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흑인이 네? 그 흑인이 왜 귀신으로 발현이 안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 보이는 그 귀신들, 목격된 귀신들 아주 그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소복을 입은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은색 옷을 입은 뭐 남자라든지. 근데 흑인을 흑인 귀신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심에 의한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귀신을 안 믿어요. 국내에 흑인이 많을까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래요? 국내에는 흑인이 없기 때문에 네가 좀 귀신에 대해 잘 몰라서 아프리카엔 다 흑인 귀신밖에 없다. 그러면은 화랑 귀신 보셨어요? 예? 백제 귀신 보셨어요? 고구려 귀신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기 대한민국에 선조에 살아계셨던 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 귀신으로 발현이 되나요? 안 나왔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우리 선배님들, 공룡 선배님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공룡 선배님들 공룡 귀신 보셨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귀신 보셨어요? 예? 트리케라톱스 귀신 보셨어요? 다른 귀신 또 뭐 있죠? 파라사우롤로프스 귀신 있고요. 예. 그리고 모사사우루스 귀신 정도도 있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 귀신 보셨냐고요. 그들은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운석 때려 맞아가지고 다 소멸됐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예? 모사사우루스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요 그 친구는 바닷가에 사는 친구. 아, 바닷가에 삽니까? 예, 예. 해초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예? 원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이 있어야죠. 근데 공룡 귀신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귀신들은 평생 귀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의 에너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없는 거야. 아, 그러세요? 성불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성불을 했다고요? 네. 공룡 귀신들이? 공룡 귀신들이 이제 한을 다 풀고 성불했다 이 말인데 어떻게 한을 풀었을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볼까요? 예. 저도 귀신 안 믿어요. 그저 코트 아저씨가 너무 잘하니까 재밌어서 사서라도 듣고 싶은 건데. 혹시 여성분이세요? 1대1 공포설 강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예. 여성분인지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찐공포야? 아닌지 여성분일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맛있다. 나도 귀신 안 믿는데 급살은 믿는다. 장례식 다녀와서 지인 두 명이 한 달 내로 연속으로 가셨다고. 코트님 혹시 남자 좋아하시나요? 그 창자 빠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공포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귀신 씨인 새마을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귀신 씨인 새마을호? 우리나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보시면 너무 크다. 예. 네. 좀 다시 확대를 줄이겠습니다. 아니야 줄이지 마. 아니,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 그래? 5시에 귀신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볼게요. 예. 실제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장례식장 다녀오면 소금 뿌리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호가 우리 지금 KTX SRT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차가. 근데요 2002년 5월 1일 오전 11시부터 자 여수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여수로 가는 여수역으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가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11시에 출발합니다. 자, 한 건널목에서 할머니를 치어서 사망사고를 내요. 이 새마을호가. 2002년 5월 1일 오전 11시에. 자, 새마을호가 만약에 선로에서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기관사를 교체합니다. 기관사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체를 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다시 출발한 열차는 오후 1시경 그때 전북 완주 삼례에서 지금은 이제 익산이죠 익산 전북 익산 삼례에서 철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또 한 명 치워서 죽여버립니다. 이 새마을호 가요. 자 한날에 그러니까 그 서울로 가는 여수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그 기차가 11시에 노인분 한 분을 치워 죽이고 기관사 교체되고 수습하고 또 출발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한 명을 치웠어요. 굉장히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기관사를 교체합니다. 여기서부터 승객들이 뭔가 이상하다 느낍니다. 그리고 도중 하차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아주 늦어졌죠 기차가. 오후 1시 40분 다시 사고 난 지점에서 기관사를 교체하고 출발하다 자전거 타고 가던 할아버지를 또 치워버립니다. 이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이 새마을호 기차가 노인분 세 분을 치워서 사망하게끔 만든 거죠. 한 열차가 3시간 동안 3명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열차가 엄청 지연됐죠. 하지만 승객들은 어떤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열차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고사를 지냈습니다. 예, 고사를 지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세 분의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의 생년월일이 다 똑같았어요. 소름 돋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정보 없는데요?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정보가 어디에도 없는데요? 라이프야. 예? 내가 찾아봤다고. 아. 보여줄게. 재밌다. 내가 다 사전 그 조사하고 했는데 형 눈이 번뜩 뜨지 마 무서워.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지금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빵키 뭐지? 다 찾아쓰셨으면 줌아웃 부탁드려도 될까요? 줌아웃 좀 해드려라. 개패급 저승사자가 한 명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아닌데 하고 또 갖고 또 바꿔 한 거네. 그게 여러분들 세 분의 생년월일이 똑같았어. 마무리기도 없어요 그런 방법은.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네, 등록해 놓을게요. 응? 형이 봤다는 그것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좀 찾아봤어. 추측은 그래. 셋이 사이비 종교가 그때 한창 만연할 때고 그럴 때라서, 예.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예. 이날 죽으면 저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믿으셨다. 뭐 그런 썰도 있고 그래요. 예. 나이 다르면 생년월일 같았다. 나이는 다 달라. 근데 생년월일이 같아. 평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지. 아니. 생일. 월일만 같다. 코코넹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어따 대고 이 새끼 저 새끼래? 싸가지가 너무 없네. 응? 싸가지 없게 내뱉어놓고 책임도 안 지고. 응? 왜 조냐 쓰냐? 응? 왜 조냐 써? 왜 조냐 쓰냐고. 미안. 안 봐줄래. 90개 더 싸.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놓고 10개로 퉁친다고? 형 내가 흉가 쓰는지 좀 돼서 그런데 흉가 장비 주면 형이 장비 운용해서 컨텐츠 뽑아줄 수 있어. 흉가 장비가 너한테 있어? 근데 안 갈래. 재미없어 흉가. 솔직히 말하자면 흉가를 몇 번 갔었잖아 내가. 가가지고 그냥 괜히 억텐으로 뭐야 이상해. 여기 되게 춥지 않아? 여기 되게 이상해. 저기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속으로는 아 씨발 재미 더럽게 없네. 그 생각했어. 진짜 혼자 가야 재밌는데. 혼자 솔직히 못 가. 왜? 너 귀신도 안 믿는다며. 그거랑 그럼 다르지. 인간은 어두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은 어두운 것에. 장비 많긴 800만원 언더로 갖고는 있어. 이거 견주려고 한 거야 키키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냥 쭉 올라가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조선시대 그 위로 더 올라가겠지. 왜 인간은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가. 애초에 그렇게 그 각인이 되어 있어 DNA에. 왜 그러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뭐 뗀석기 막 이렇게 구석기 막 그런 시대 석기 시대 때 동굴 안에 깜깜하고 뭐가 있는지 몰라. 그 안에 만약에 포식자 뭐 표범이 됐거나 호랑이가 됐거나
동굴에서 뭐 아니면 독사가 됐거나 살모사가 됐거나 시각적으로 주어지는 그 정보들을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당연히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게 애초에 DNA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흉가가는 것은 당연히 두렵지.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신은 절대 나올 수가 없지. DNA 속에 각인이 돼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밤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는 거지. 그렇지. 포식자도 애초에 그 밤에 공격을 해. 네. 인간만 그래. 인간만. 자, 육회 다 먹었습니다. 자, 2차로 저기 포케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이것만 먹고는 배가 안 차네요. 포케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케. 포케란 무엇인가? 바로 그 하와이에 사는 코트 아저씨, 혹시 예전에 제가 카페에 올렸던 펭귄 협동 게임 재미없어 보이셨나요? 네, 재미없어 보였어요. 이거 뭐 이제 다 드리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뭐지? 그거는 스프, 하나는 스프야. 스프는 데워다 줘. 아, 이거 스프구나. 빵, 빵이라 넣는 거죠? 일단은 요렇게 돼요. 포케는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먹는 아주 그 건강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포켓입니다. 예. 라이프 흉가 장비 사진 쪽지로 보내줄게요. 흉가 장비 사진 쪽지로 보내줄게요. 미안하지만 안 갈 거야 흉가를. 미션으로 보내면 가겠는데. 미션으로 보내면 갈게. 근데 미션도 아니고 그냥 뭐 장비 대여해 준다니까 뭐 좀 흉가 가봐라. 이거는 수지타산도 안 맞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이 없잖아. 애초에 귀신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포케라는 거는 이제 그 야채랑 그 뭐 곡물이랑 연어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갖고 먹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유자 소스고. 기가 막히죠? 대여가 아니고 그냥 준다는 거였는데 기억 별로 안 끌리면 조용한 기억. 그거 말고 좋은 거 방법 있어. 그 흉가 장비를 당근에다 올려갖고 좀 팔아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걸로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수익금 있잖아. 그걸로 이제 나한테 별풍선을 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꼭 팔어. 채팅창에 한 명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준다. 왜냐면 내가 식사할 땐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거든. 봐줄게 한번. 두 번은 없다. 응? 대답. 대답이 없네. 꺼져. 블랙했어. 맛있겠다. 아, 포케를 또 이렇게. 나 그 포크를 하나 따로 줄래? 코트 F20G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쇠 포크 주라. 쇠 포크. 정정. D20G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7개월. 거의 3년이네.
아, 그럼? 네, 바스판이 4년이니까.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바로 간 거지. 아, 맛있다. 포케. 포케 좋아해요. 자주 시켜 먹어. 영양도 좋고, 얘는 자기 전에 먹어도 이렇게 뭐 좀 부대끼거나 그런 게 없어. 위액이 막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그럴 때 포케 먹어. 강황 그 강황 현미쌀이랑 강황밥 현미 그리고 아몬드 뭐 양상추 계란 되게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 연어도 있어. 크레미도 있고. 너무 뜨거워 보인다. 요건 스프. 양송이 스프. 넣을게요. 양송이 습에다가 식빵 큐브. 습 너무 좋다. 양송이 습. 아, 좋다. 스프에 식빵 큐브만 해도 600, 700 칼로리가 될 텐데 나가 나가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그림자 복도 2? 공포게임? 나는 그런 류 공포게임 싫어해. 귀신 나온 데서 나오고, 그 귀신 물리치려면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정 귀신을 물리치려면은 뭘 구해야 되고, 그 아이템으로 그 귀신 물리치고, 별로.
맞아. 하와 이게 포케가 하와이안 비빔밥이야. 아, 짜증나네. 아, 살이 한번 걸려도 계속 나오네. 그 하와이 사람들이 먹는 거래, 포케가. 내가 또 보면 이제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약간 사모아족 느낌 나잖아. 잘 맞더라고 입에. 코트 형 요즘도 오토바이 타? 새끼손가락 부러지고 잘 안 타요. 다 나으면 타야지. 서퍼들이 즐겨 먹는 거래. 서퍼들이 바다에 사는. 아, 맛있다. 아, 습이 너무 좋다. 근데 가격이 안 착해. 가격이 18,000원이야. 거의 치킨 한 마리지. 먹고 싶은 라이딩 방송 좋았긴 했지. 근데 허기질 때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완두콩, 병아리콩, 각종 곡물, 각종 야채. 마늘칩. 빵키 뭐지? 뭐? 허기? 너가 허기를 알아? 허기 알지. 100개 감사합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코트로 웃겨라 있어요. 벌써 5분 정도가 그 이상형 월드컵 피쿠에서 코트를 껴라 템플릿을 완성해 주셨어요. 영상 최소한 25개씩 해가지고. 예. 지금 100개 넘죠? 상금이 한 번 웃으면 10,000원, 두 번 웃으면 20,000원, 세 번 웃으면은 40,000원, 80,000원, 배수로 올라갑니다. 160,000원, 320,000원, 640,000원, 1,280,000원까지. 저 진짜 내일 이약 물고 웃음 참으려고. 그거 한 명당으로 할까? 한 명당. 왜냐면 그 누구도 자기 차례가 자기 거를 먼저 봐주면 거기서 한 번 웃었는데 10,000원밖에 못 가져가고 그 다음 사람은 20,000원, 그 다음 사람은 40,000원. 그러니까 뒷차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명당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성적 합천단 하고 일요일은 이제 저거 하고 코트로 웃겨라 하고 어. 진짜 웃겨야지 근데 아니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한 입에 그냥 들어오지. 응? 턱으로 흐르고 지랄이야. 코너스님 태국팬더 나오면 날풍님이랑 보러 갈 거예요. 공부팬더 그 정도인가요? 재밌대가 1도 없던데. 귀여워 뚠뚠이. 그 애기도 아니고 무슨 공부팬더 보러 영화관 찾고 이거 웃기잖아.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관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이 너의 이름은 뭐 스짐의 문단속이니 슬램덩크니 애니메이션을 영화관에서 본다는 건 좀 뭔가 난 좀 돈 아깝다고 뭔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나 봐. 나 혼자만 레벨업. 레벨업 많이 해라. 응? 강인아, 레벨업 많이 해. 어? 열심히 수련해서 집에서 레벨업 많이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멋진 사람이 되거라.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 강인아! 이거 뭐예요? 이거 드실 거예요? 아니 안 먹구만. 올려. 잠시 갔다 올게. 어우 오줌 마려. 어우 어 너무 과시겠다. 반갑습니다. 아유 의자 왜 이렇게 뜨겁노? 진짜 뜨거워요. 식욕이 안 올라오냐고요? 저는 아까 많이 먹어, 전 방송 켜기 전에 육회도 먹었고 밥도 먹고 왔는데 신기해요. 저 소화 너무 빨리 돼가지고. 배에 그 고픈 타이밍이 달라요. 같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어느 날 아직 괜찮은데 하면 이미 먹고 있어요 뭐를.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예. 라이프님 거제 어디 쪽에 사셨나요 보면? 아니요 전 촌동네 살았습니다.
저 패턴 비슷하죠. 생활 패턴도 형이 잠이 많이 없어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일어나서 빨리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듀는 안 봤어요. 저 원투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8시간은 자죠. 많이 자면은. 저는 이제 한 4시간에서 8시간 랜덤으로 잡니다. 할 일이 많을 땐 좀 일찍 일어나고, 할 일 없으면 좀 더 자고, 누워서 빈둥빈둥 대고. 예. 제 인생 영화요? 제 인생 영화는 친구입니다. 친구 한 40번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기억이 남진 않아요. 아저씨랑 타짜는 이제 뭐 OCN 같은 데 나오면은 채널 못 돌리죠. 봤는데 또 보고 앉아 있어요. 예, 채널 돌리다가 그거 나오면은 약간 그런 영화.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이제 콘스탄틴까지 합쳐가지고 그거 딱 나오면은 이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냥 해바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아, 해바라기가 유튜브에서 무료예요? 그것도 몰랐는데. 넷플릭스 뭐 4월 26일인가 4월 며칠에 뭐 종말의 바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재는 거의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 1000일은 넘었고. 네, 살 뺐습니다. 예, 120kg에서 예, 60kg대까지 쭉 뺐고요. 예,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저 플립4입니다. 플립5인가? 예. 하여튼 최신 그거 씁니다. 어? 응아 사셨나요? 아니, 요즘 써봤어. 예. 해독 주스. 요즘 내 몸에 도끼가 많이 쌓여서 도끼를 내려보내자. 밀싹 밀싹 착즙액 아 밀싹 착즙액 4.3%. 사과 착즙액 75.04%. 바나나 퓨레. 비타민C. 시금치 착즙액. 밀싹 착즙액. 좋다.